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국제양수 파충류 박람회가 양재 AT센터에서 8월 24일 25일날 열린다고 하는데요, 해외 브리더분이 초청 세미나도 열리고 정부로 팬사인회도 열리고 소희귀종 전시도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협회 최초로 콘테스트까지 연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생물들을 다양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여러분들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갑니다. 그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발견했어요? 오, 우리 오니티브님이 한 마리 찾으셨다고 해요. 오, 있다. 꼬리 너무 예쁘죠? 꼬리 색깔. 우와, 크다. 꼬리까지 해서.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우리나라 고유종이면서도 초희귀한 동물인 바로 꼬리칠의 도롱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는 700몇십여 종의 도롱뇽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7종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아는 건 뭐 이끼도롱뇽, 뭐 제주도롱뇽, 일반 도롱뇽, 그리고 꼬리칠의 도롱뇽이 있는데 7가지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꼬리칠의 도롱뇽을 찾아보러 갈 겁니다.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그릿. 까마귀야,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 야, 너 쪼 먹니? 진짜 자, 여러분들 금방이 도착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진짜 깊은 산으로 와가지고 잠시 왔다가 가려고 합니다.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네요. 딱 찾고자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난이도 낮은. 아, 여러분들 이제 갑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주도준호입니다. 야, 우리 유튜버 주도준호님이 여쪽에서 아, 그 귀한 도롱뇽을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지역에 검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롱뇽들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네. 여전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부르님 데리고 도롱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꼬리칠의. 그리고 두 번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인트레타의 이원준입니다. 아, 저희 뉴칼레도니아 탐사 멤버십니다. 이 여기 있는 도롱뇽이 진짜 귀한 도롱뇽이래요.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해서 오늘 저도 부랴부랴 따라왔습니다. 네, 아,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와, 이게 물 엄청 맑다. 이 안에 유생은 일단 100% 있습니다. 100% 여기 7수죠? 7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7수에 가까운 느낌이죠? 네, 물이 엄청 맑아요. 지금 보시면 우와, 맛있는데요. 여기 와보세요. 엄청 차가워. 와, 아, 이제 여기가 네, 보통 이 흐르는 물에, 흐르는 부분에는 없고요. 얘네가 가생이에요. 이런 좀 잔잔한 부분 있죠. 아~ 이쪽에 이제 들내기를 좀 들춰보면 유생들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요런데. 예. 야, 진짜 천천히 해야겠다. 지금 물이 엄청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 아이들은 만약에 채집이 되면 채집해서 보여드리고 뭐 잡아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가 수질이 워낙 깨끗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아갈 것 같은데요. 되게 갑툭튀로 이렇게 되게 작은 데에서.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다! 와! 와, 진짜 이렇게 청정지역, 일곱수 지역에서 살아간다네. 그 꼬리칠의 도롱뇽의 유생을 방금 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와, 안녕. 와, 이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꼬리칠의 도롱뇽의 유생입니다. 오, 야, 너 이 정도면은 그래도 1년 넘게 잘 살았겠다. 일반 도롱뇽이랑 뭐 거의 흡사하게 생겼지만 얘는 이제 발톱이 검은 색깔이고 몸이 투명 색깔이에요. 이 청첩 산중에 있는 굉장히 귀한 도롱뇽 유생을 우선은 한 마리 발견을 했습니다. 자, 가라. 있던 자리 그대로. 자, 좀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성체급들이 나오면 또 걔네들이 즉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얘네가. 어, 또 찾았어요? 아, 걔네들이. 아직은 어린 사이즈예요. 한 1년은 살았겠죠?
그것까진 모르겠네. 야, 여기도 있네. 예. 여기 지금 한 자리에서 여기서 노란 분이 나오고 있죠. 네, 아, 이 석재급을 보면 정말 예쁘겠다. 여기 지금 두 마리 들어갔고. 아, 이렇게 되게 여기 물살은 센데 여기 가생이 굉장히 얕은 곳에서 물살이 없는 곳에 지금 꼬리친 애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 얘네들이 여기서 뭐 먹고 살죠? 여기 이제 뭐 작은 벌레들, 네. 아까 유충들 있잖아요. 그쵸. 닭닭이나 뭐 하루살이 날벌레, 애벌레들, 유충들, 날돌이라든지 그런 유충들 먹고 살죠. 아, 수소곤충이나. 찾으셨어요? 조금 커갖고. 우와, 얘 색깔 이쁘다. 되게 이뻐서. 우와, 색깔 특이한데? 얘 혹시 이키도록룡 아닐까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꼬리 부분만 확인돼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오, 도망간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아, 아까 그 친구 진짜 이뻤는데. 크다. 우와, 이 색깔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입주위가 직사각형이네. 특이하다, 진짜. 신비로워. 여기 육지에서도 잘 걸어 다니니? 아.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꼬리치레 도롱뇽은 산란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한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알들을 돌 밑에 알집을 매달아서 산란하는 형식입니다. 개체들이 산란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인적이 드물고 청정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게 주 특징입니다. 알도 굉장히 희고 신기한 친구죠. 뭐예요? 방금 돌들 쳤다가 네. 찾은 개구리인데. 와, 북방산 개구리다. 네. 아, 얘. 야. 가만 있어. 야, 여기서 보네. 야, 무당 개구리 어딨니? 얘네 얼른 놓아줄까요? 네네, 방 생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바로 가나? 야, 여기 진짜 많은 생물들이 잘 어울려서 잘 살고 있네. 우와, 오, 이쁘다. 성체급은 아닌데 색깔 너무 이쁘다. 자, 여기 흙탕물 사라지면 보세요, 여러분. 우와, 너무 이쁜데? 아, 여기 숨었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데 지금 얘들 너무 이뻤어. 와, 색깔 왜 이렇게 이뻐. 야, 이거 미쳤어. 우와, 약간 그 비유하자면은 약간 타이거 살라만다 아니야 이거? 한국의 타이거 살라만다가. 오, 이야, 얘 색깔이 이뻐요 얘. 어우, 되게 이쁘다. 와, 이런 애도 있네요. 아, 진짜 이쁘다. 성체가 되면 더 이쁘어지잖아요 이게.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스트라이프 계열도 있을 거고. 얘네들은 꼬리치레는 이제 보면 볼수록 색깔이 다 다르네. 자, 이번에는 성체급으로 찾기 위해서 산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의 유생기간을 거치고 나면 아가미가 사라지면서 이제 피부로 공기호흡을 하거든요. 북지에서 살아갑니다. 산란할 때만 물속으로 오는 독특한 도롱뇽 친구들이죠. 지금 성체를 찾고 있는데 성체급의 지금 꼬리치레는 보기가 정말 힘드네요. 이 친구들은 보통 3월에서 5월에 산란을 해서 물가 근처로 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4월입니다. 유생은 엄청 많아요. 왜요? 뭐요? 뭐지? 어, 여기도 웅덩이가 있네. 아, 산개구리 알 같은데요. 이야, 여기도 웅덩이가 있네. 오, 이쁘다. 너무 커, 근데 알이. 개구리 알입니다. 산개구리 알 같아요. 오, 여기 보면은 이 안 속에서 이제 젤리 같은 안 속에서 이제 한 마리씩 변태를 하고 있습니다. 오, 따. 이런 데도 있겠다, 있으면. 주다가 이게 딱 보니까 암컷 성체 같고요. 네. 저러고 나서 이제 산란을 하겠죠, 나와서. 그러니까요, 얘는 진짜 크네. 줄였다. 와우. 자, 여러분들, 작년에 노란 꼬리치레 우리나라 고유종 그 친구를 발견을 해서 관찰을 해봤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되게 특이한 그런 도롱뇽이 있는데, 유럽이랑 미국에 사는 도롱뇽이거든요.
근데 이게 2005년도에 미국 박사분께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발견을 했대요. 그 친구가 바로 이 장태산에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팀과 함께 작년팀과 그대로 함께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도롱뇽이 도대체 무슨 친구예요? 아, 여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가 이끼도롱뇽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네. 이 이끼도롱뇽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이 한반도에 유일하게 서식하는 미주 도롱뇽과의 아이들이에요. 아, 아시아가 아니라? 예. 아시아인가? 아시아 통틀어서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미국 지역에, 네, 북미 쪽에 서식하는 도롱뇽들인데, 근데 그 도롱뇽 종류 중에 종이 단 한 종만이 지금 이곳 대전 장태산에 서식을 합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이 친구들이 처음 발견됐을 때 왜 얘네가 여기에 있는 건가, 어떻게 얘네가 여기까지 온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학자들이 막 논의를 많이 하고, 네, 논란이 됐었던 그런 종이에요. 아, 신기하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인트입니다. 아, 우리 오인트부님. 네. 이 오늘 이끼도롱뇽이라고 이 미주과에 있는 그 도롱뇽을 보러 왔는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오늘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처음 보는 거라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상하게 제가 오면 발견하기 쉬운 정도 어려우시더라고요. 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나올 겁니다요. 이런 돌 같은 데를, 네, 좀 제쳐보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우와. 뭐야? 왕김이, 왕김이. 오, 대박이다. 아, 맛있겠다. 이거 먹는다고? 예? 아, 야, 잠깐만 열어줘봐요. 아, 뭐가? 여기 개미가 쏘는 거예요. 어우, 야야야. 어우, 야야야야. 어우, 봐봐요. 어, 맛있겠다. 안 먹어요. 아, 왜 그래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와, 실제로 여러분들 그 육지 생활을 하는 그런 뉴트들이나 살라만더들, 실제 육지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여전히 친구들이 약할 있었네. 진짜로? 벌써 나왔다고? 우와, 크다. 근데 이 친구 꼬리가 잘렸네요. 그러네. 오, 생각보다 큰데? 미국에서도 성체급이 한 이 정도 많이 썼는데. 이게 지금 그 제가 계속 얘기한 이끼 도롱뇽이란 친구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도롱뇽이랑은 확실히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무패 도롱뇽과 아이들이고. 호파업을 안 하고 피부호흡한다고 알려져 있죠? 피부호흡 안 하는 거 아닐까? 무패니까. 저도 피부호흡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호흡 기간이 있으면 다 할 거예요. 아, 여기에 물이 조금씩 흐르긴 합니다, 옆에. 근데 물이 거의 없는데, 와, 이런 근처에서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끼들이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나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습하게 잘 수분을 머금고 있네요. 발견했어요? 오, 우리 오인튜브님이 한 마리 찾으셨다고 해요. 오, 있다. 꼬리 너무 이쁘죠? 꼬리 색깔. 우와, 크다. 꼬리까지 해서. 뭐 되게 얍실하네요. 그러게. 확실히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롱뇽보다는 훨씬 더 얍실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밤갈색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일반 도롱뇽들은 좀 더 통통하잖아요, 체형이. 얘는 좀 더 이렇게 날씬하기도 하고, 그 두상도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뭔가 딱 해외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게. 실제로 미국에서 발견한 애들도 얘네랑 체형은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물속에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하잖아요. 동굴이랑 가격 밑에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모르지만 얘네가 이제 산란을 동굴 같은 곳, 그러니까 바위 아래에 있잖아요. 돌 아래에다가, 네, 아래 이제 몇 개씩 붙여요. 그러니까 그 일반 도롱뇽 아이처럼 막 긴 알주머니에 닿는 게 아니라 여러 개씩 몇 개 단위로, 뭐 10개, 20개 단위로, 네, 붙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지만 이제 생태학적으로도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는 도롱뇽이고 국부적인 지역에서만 서식을 합니다. 와, 신기하다. 이끼 도롱뇽 봤네. 와, 빛을 비추니까 발색이 되게 다양하네요. 하얀 색깔도 있고 검은 색깔, 노란 색깔, 갈 색깔 다 섞여 있는데요. 보통은 다 물속에 있다 생각하시는데 얘는 육상에 있으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아무튼 신비롭고 신기하고 귀여운 도롱뇽을 여기서 한번 발견을 해봤는데, 아, 참고로 이 친구 보호종이죠, 준호님? 네. 얘네는 이제 절대 함부로 채집하거나 키우고 싶다고 데려가서 키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구경만 하는 걸로. 잘 지내라. 우리나라에 알고 보면 없는 생물들이 거의 없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지금 오고 나서 거의 15분 안팎에 여러 마리를 발견하고 관찰하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와,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양서 파충류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양서류들이라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물속에 이게 길다란 알을 나는 그런 도롱뇽만 처음엔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생식 방법도 특이하고 이쁜 도롱뇽들도 많다라는 거. 이번에 한국 고유종인 노란꼬리 치레와 그 다음에 한반도의 미중 도롱뇽과 딱 한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장태산에서 발견했다라는 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노란꼬리 치레의 도롱뇽 같은 경우에도 번식 방법이 좀 특이하고, 미중 도롱뇽과인 이끼 도롱뇽도 번식 방법이 육지에다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채집은 안 돼요. 만약 발견하시면 관찰만 꼭 부탁드립니다.